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목사님께서 어제 사역 마치시고 또 토요일 날 새벽부터 있는 상임위원회부터 또 오산 지역의 집중훈련까지 인도하기 위하여 지금 이제 현장에 계십니다. 그래서 금요 예배를 제가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최고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사랑의 비밀을 누리면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통해서 굉장한 은혜를 많이 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랑하면 소통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본문을 계속 읽으면서 이 장면이 바로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진짜 소통되어지는 시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다니고 심지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미션홈에도 같이 살고 하지만 사실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직분별로도 그렇고 보면 뭐 괜찮게 지내는 것 같은데 또 이면을 들여다보면 또 실제로 소통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진짜 오늘 베드로와 주님의 관계처럼 바른 사랑이 깨달아지고 회복되어지면 안 하려고 해도 참된 소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기 원하시는 올바른 사랑, 그래서 우리를 통해 바르게 나와지길 원하는 참된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참된 소통의 비밀을 누리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설교를 뭐 목사님께서 하라고 지정을 하셨지만 결국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되고 하나님한테 계속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뭐 제가 제 안에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뭐 계속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했어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러니까 심히 괴롭나이다. 이러니까 네가 죽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에 달리러 왔는데 기도를 계속했어요. 하나님이 안 시켜도 되고 다른 사람 시켜도 되고 영상을 봐도 되는데 하나님 왜 저를 시키십니까? 뭐 제가 뭐 대단한 게 있습니까? 그게 이제 완전 좀 정신이 이상한 인간이죠. 제가 제 자신을 볼때 굉장히 벅찬 현장인데 하나님 왜 세우십니까? 그리고 안 세울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지금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고백하기를 제 자신이
뭔가 중요한 내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은 현장에 세우십니까? 제가 질문을 이제 기도로 계속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현실과 문제 앞에 이 기도의 비밀이 없다면 여러분 사실 뭐 불신자와 여러분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당연히 뭐 이걸 하고 싶다 하기 싫다를 떠나서 당연히 제 앞에 온 뭐 일과 사건 앞에 기도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생명의 역사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질문했거든요. 정말 하나님, 내가 생명의 역사 일어나고 있다면 이 현장이 내게 참된 증인의 현장일 건데, 하나님, 내게 생명의 역사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이 현장이 내가 말쟁이뿐이 안 되는 현장 아닙니까? 그럼 주님께서 나를 정확하게 아시는데 이 현장에 나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하시기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제가 이제 계속 질문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큼은 몰라도 또 저도 제 자신을 알잖아요. 하나님, 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 제가 메시지를 하게 되고 또 말씀을 전달하면 그냥 이게 너무 말에 그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런데 우리 교회가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서로 상호 간에 이렇게 포장이 돼 있으면 조금 포장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우리 교회는 이게 포장을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날 것으로 다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전부는 다 벗고 시작하기 때문에 저만 또 이렇게 입고 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포장하기도 싫고 제 자신을 뭔가 이렇게 다른 걸로 이렇게 감추고 다른 얘기하는 것도 저는 하기 싫은데 왜 하나님 세우십니까? 이제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제 양심에 또 중심에 답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시간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고 나여야만 하는 이유가 내 개인에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는 뭐 하나님 각자 역사하시겠지만 제 개인에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답으로 또 하나님이 또 질문해 주시더라고요. 네가 누구냐 이러더라고요. 네가 누구냐. 그래서 저요, 저 신혜호입니다 이랬거든요. 아니 그거 말고 이러더라고요. 아, 저는 전도사인데요 이러니까. 아니 그거 말고 이러시더라고요. 아, 그래가 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죠. 저 준목인데요 이랬거든요. 저 준목됐거든요. 준목인데요. 아니 그건 더 말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뭐해 이러니까. 네가 누구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 앞에 계속 들어가니까 결론이 딱 나오더라고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자녀지. 거기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오늘 금요 예배 오셨는데 정말로 다른 거 이전에 우리 자신을 정확히 찾아야 되는데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제가 저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다시 질문하시는 게, 그래 하나님의 자녀 된 게 네 노력으로 됐냐? 내가 너를 선택했냐?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선택하셨죠. 그걸 보고 뭐라 하냐? 은혜라고 안 하냐? 이 은혜 없는 자가 얼마나 많냐?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너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분으로 이 은혜를 가지고 너를 선택했는데 너는 어디에서 시작하냐? 질문 주시더라고요. 그렇지, 이 은혜는 내가 노력해서 받은 거라면 지금 안 되어지는 이 문제가 내 책임인데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아시고 택했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안 되고 나에게 있어서 실패가 있다면 하나님의 실패거든요. 하나님이 될 줄 알고 불렀는데 안 되는 나를 보시면 내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 잘못이거든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한 분인데 해외에는 뽑았는데 저 보니까 안 될 놈이라, 그래서 저를 안 되도록 하면 누구 잘못이냐 하면 하나님의 실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할 때 아, 하나님 나는 정말 안 됩니다 이 고백이 사실은 다르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이 답이 딱 나와도 왜 나는 안 됩니까? 안 되는 현실은 그대로 있거든요.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왜 안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실수도 아니고 내 실수도 아니라면 왜 하나님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는 간절히 원하는데요. 나는 간절히 기도하고 인도받아가며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기다리는데, 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되어지는 자는 10%, 안 되어지는 자 90%라고 얘기하는데, 그 90%의 성도가 정말 관심이 없고 안 하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다 하고 싶고 40%는 50%는 노력하고 해보려고 하고 40%는 너무 안 되다 보니까 무기력해 있는데, 하나님 저도 그 90% 속에 있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선택해놓고 지금 안 됩니까? 제가 오늘 예배를 두고 제 자신이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만 설교를 하든지 하죠. 아니면 뭐 말만 실컷 하고 한 시간 돌아가서 한 시간 넘기는 거죠. 뭐. 질문했거든요. 왜 안 되냐? 그러니까요,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시간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 대해서 이루어 가시는 완벽한 시간표와 그날과 그때와 그 현장이 있는데 제게는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 시간표만 기다리면 되느냐? 그게 정답일 것 같으면 우리 교회에 연세 있는 분들은 다 지금 돼야 되거든요. 오래 기다리셨잖아요. 그래서 한 권사님, 장로님, 뭐 원로 되시는 분들은 지금요 현장에 역사를 놔야 됩니다. 맞죠? 그래, 시간표를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결국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면서요, 김경렬 장로님은 300 제자 데리고 이래 여기 꽉 차버려야 되거든요. 상인동에 5가지 시스템, 5가지 조직, 신학교 세워져 버려야 되거든요. 그게요, 부동산에 신학교 세워져, 알류 세워져야 되는데, 된다 안 된다 말이 아니라 이 질문 속에서 그러면 시간표만 기다리면 되면은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것 같으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모세 같은 사람은 기다리다가 80세 깨달았는데, 또 요셉 같은 사람은 빨리 깨닫고 빨리 쓰임받고 30세 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이거는 뭡니까? 질문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가 있는데, 그 시간표가 마냥 시간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이루어 가시는 완전한 계획과 은혜 속에 있는 내가 정말로요, 이 은혜 속에서 정말로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이유를 깨닫게 되는 그 시간표가 나에게 와야 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완벽하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시작의 상태가 되는 그 이유를 깨달아야 그때가 시간표더라고요. 모세에게는 오랜 기간 기다렸는데 80세 때, 아, 내가 왜 안 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딱 깨달으니까 그때부터 역사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의 실수가 없으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바가, 또 발견되기를 원하시는 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그때부터 돼도 되거든요. 따라오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주님께서 중요한 거 전달하고 공생애 때부터 역사 일으키면 돼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했던 메시지를 그대로 다 붙잡고 하시면 되는데, 주님에게 있어서 베드로의 진짜 시간표는 언제냐? 주님을 배반하고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있을 때 그 시간표가, 아, 진짜 지금까지 왜 주님 옆에서 함께 있는다고 했는데도, 구원 얻었는 것 같은데도 나에게 실질적인 주님께서 말하시는 본격적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에 대한 그 답을 자기가 찾아버렸어요. 자기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지금 저에게, 또 저와 같이 안 되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 아닌가?
이 답을 오늘 기도하면서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제가 시간 지나면 좀 되는 것 같다가 또 이제 조금 더 훈련 받으면 되는 것 같다가 이제는 뭔가 한 단계 좀 올라간 것 같다가 언제나 또 여기 앞에 무너지거든요. 한계. 아, 이렇게 하면 좀 되겠지 싶었는데 막상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아니요. 아,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가? 기대하고 인도를 받아가 보는데 결국은 또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시간표만 기다리면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요 중요한 것이 발견되길 원하죠. 다시 말하면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생명이 정말로 현장에서 증거되어지는 데는 우리의 노력이 전혀 아니죠. 성령의 역사.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는 일은 우리의 노력과 의가 전혀 개입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절대로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뭔가 방법이 절대로 개입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되는데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완벽하게 역사하실 수 없도록 딱 오래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발견되어지지 않고는 우리에게는 아직까지도 그 부분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어떤 시간표를 원하시냐? 성령께서 완벽하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시간표를 기다리시는 거죠. 이걸 묵상을 딱 하는데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 하면은 바울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바울을 꺾어서 눈을 멀게 하고 아나니아한테 얘기했잖아요. 아나니아야,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지금 너 집에 찾아올 기다. 그러니까 보험자 내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뭐라 합니까? 주여,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듣사온즉. 그러니까 그 상태로 있을 때는 주님께서 중요한 제자를 아나니아에게 보낼 수 없거든요. 아무리 아나니아가 준비를 많이 됐고 다메섹에서 다락방을 펼쳤고 훈련을 많이 받았고 기간이 오래돼도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시간표가 안 돼요. 왜 그렇죠? 진짜 생명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데 아나니아 안에 절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중요한 일꾼을 보낼 수 없는 상태가 돼 있으면 그 시간표는 시간이 지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럴 때 아나니아의 오래된 것들이 보여지게 됐겠죠. 그렇지, 주님께서 지금 이루어 가신 역사 속에 나의 오래된 뿌리, 체질, 각인으로 보는 이 눈 때문에 지금까지 주님께서 바울을 보내지 못하셨구나. 요 가운데 깨달아지는 순간 바울이 아나니아 통해 살아난 일들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요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질문들이 제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되어지는 10%인 인물들은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안 되는 90%와 절망 가운데 있는 40%는 정말로요 오늘 한번 말씀 안에서 나를 보는 내가 가장 먼저 발견되어지고 가장 먼저 전달해야 될 중요한 것을 잡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 생각하고 딱 보니까요 항상 제가 가는 현장이나 제 모습을 봐도 뭔가요 은혜도 받고 시간이 지나서 뭔가 좀 이제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뭔가 내가 갖추어진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요 옛날 모습 그대로입니다. 요것 때문에 한계가 계속 와요. 오늘 대학 현장에 다락방을 갔어요. 다락방을 가서 메시지요. 막 애들만 있으니까 뭐 얼마 좋습니까? 막 하고 이제 딱 나오니까 아는 얼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딱 하는데 아 보니까 저하고 이제 박사과정 같이 공부했던 분이요. 근데 같이 공부할 때 참 뭐 조금 못하신 분이었거든. 학업이라는 부분들을. 그래서 뭐 잘 못할 때마다 뭐 영어 번역 같은 거 있으면 갖고 와가지고 제가 또 해드리기도 하고 뭐 이러더니 서로 포럼도 하고 이러다 보니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신앙도 포럼하고 이래서 둘이 친해져가지고 대학원 박사과정 하면서 이렇게 친하게 지냈었는데 제가 이제 뭐 갑자기
학교를 한 과목만 들으면 되는데 그만둔다 하니까 자기가 연락이 와가 그때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왜 그만둘라 하냐 하니까 뮤지컬 하려고 그만둘라 한다 하니까 그건 뭔 소리냐 이러면서 이제 저희 교회나 뭐 제가 인도받고 있는 걸 쭉 얘기를 하니까 아 참 기존 교인이니까 참 귀하다. 그래서 앞으로 대학 보고만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다락방하고 이제 영대 딱 나오니까 도서관 앞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하니까 어떻게 오셨냐 하니까 이제 강의 하나 마치고 이제 학위도 받고 강의 마치고 이제 나왔더라고요. 이제 교수님이 된 거죠. 뭐 아직은 강사인데 강사 딱 만나서 이제 내가 인사도 하고 뭐 저는 여기 교회 모임 인도하고 갑니다. 다음에 식사 한번 합시다 하고 가는데 내 마음에요. 갑자기 저건 내가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대학을 한 12년 떡 다니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 대학 교실 앞에 교탁 있잖아요. 교수들 서는 그 교탁. 저기 한번 내가 서보고 싶다는 마음이 항상 있더라고요. 대학을 한 12년 다니면서 교수들 따까리 쭉 하다 보니까 저게 무슨 자리길래 저래 그래 유학까지 갔다 오고 저래 공부해가 모든 인생을 다 쏟아서 저 대학 강단에 저래 한번 서냐. 나도 한번 서봐야 되겠다 싶어가 쉬는 시간에 한 번씩 서보고 그랬거든요. 그래 서는 거 하고 돈 받고 정식으로 서는 거 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항상 전도사를 하면서도 참 내가 대학의 강사로 이렇게 한번 딱 하면 멋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전도사로 좀 이상한 취급 받더라도 눌리더라도 밖에 나가면 교수 아닙니까? 그래가 교수다 하면서 예? 여러분들이 날 무시해도 난 교수다 이칼락 했는데 고마마 티팬티 입는다고 어디가 뿌고 없고 그래가지고 그분을 딱 만나고 왔는데 야, 이분 참 공부 참 되게 못했는데 내가 했으면 훨씬 더 잘할 텐데 마침 또 제가 다락방하는 애가 그분 수업을 들어 경영학과 수업을 내가 물었어요. 야 저분 진짜 못 가르치지? 예, 잘 가르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더라. 내 마음이 뭔가 후련해지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이런 것들이 내가 해야 되는데 한 과목만 들었으면 됐는데 이런 것들이 딱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언제마다 올라오냐면 내가 힘들거나 한계를 만나거나 내가 뭔가 조금 갈등이 되거나 하다가 잘 안 되거나 하면 항상 이런 생각이 다 가요. 내가 원래 계획한 게 이게 아닌데 이게 내 모습이 아닌데 내가 꿈꾸던 삶은 이게 아닌데 일로 항상 가요. 그건 뭐죠? 지금까지 은혜 받았다고 하고 뭔가 되어지는 것 같았던 것들은 사실은 나의 반쪽입니다. 반쪽. 온전한 나의 모습을 못 봤던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라는 게 내 반쪽에만 필요한 거예요. 진짜 내게 필요한 것은 요 모습이 제대로 보여야 되거든요. 제가 한 신앙생활 하는 분을 봤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그러면서 또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고 은혜도 많이 받았고 이래 했는데 어느덧 보니까 뭐 계속 뭐 열심히 보시더라고요. 뭘 보시냐 보니까 뭐 유기농 채소 기르는 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귀농해서 잘 사는 법 이런 거 있잖아요. 책을 계속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분이 왜 저러시냐 봤더니 자기의 꿈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농촌에 가서 살고 싶다. 귀농하고 싶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귀농하는 게 나쁜 게 아니죠. 농촌에도 복음 들을 사람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의 인생을 귀농해서 유기농 채소 기르게 하려고 지금까지 완벽하게 인도해 오시고 초대교회를 만나게 하셔서 전도자와 함께 가게 하셨다. 이래 답은 안 나오더라고요. 볼 때 뭐냐? 옛날 모습으로 또 돌아가는 거 있죠. 그래서 항상 뭡니까? 내가 가장 힘들었고 가장 비참하다고 생각했던 옛날 현장 그대로 가 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잘 인도받는 줄 알았고 뭔가 이제 좀 되는 줄 알았는데 무너졌는데 되는 현장에 가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처음 올 때 괴로웠다고 말하면서 인도받았던 그 전의 현장으로 그대로 가 있어요. 옛날 현장 그대로.
저는 뭐 사람을 깊이 보지는 못하죠. 대학생들 만나서 같이 인도받아 가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뭐 제가 사람의 깊이를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제게 맡겨지고 저를 찾아온 대학생들이 처음에 찾아오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는 가문의 이런 문제 속에, 이런 영적 문제 속에, 이런 상처 속에 도저히 힘들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복음 전하고 인도받아 가면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하고 미션홈도 인도를 받고 교회도 인도를 받고. 그런데 어느덧요 시간이 지났는데 또 무기력 속에 무능 속에 빠지면서 딱 돌아가 있는데 어디가 있냐면, 원래 자기가 처음에 찾아왔을 때 내가 참 여기에서 너무 고통스럽다 하는 그 현장으로 다시 닦아 있어요. 옛날 현장 그대로. 그러니 옛날에 그 모습과 그 현장 속에서 가장 자기의 문제라고 생각하던 그 문제 그대로 또 빠져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걸 모르고 우리 자신이 왜 안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입니까? 찾는다는 것 자체가요 반쪽 모습 찾은 겁니다. 우리 진짜는 여기인데. 그래서 유 목사님께서 메시지 중에 얘기하시잖아요. 한 가난했던 청년이 어릴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능마주의 했다 그러잖아요. 능마주의 하면서 쓰레기 줍고 능마주의 하는 사람들하고 싸우고 이러다 어느덧 시대가 잘 풀려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가정도 이루고 자녀들도 잘 키우고 경제도 괜찮게 했고, 그래서 어느 날 연세가 많이 되셔가지고 돌아가실 때가 다 됐는데 자녀들이 모였는데 그때 그 연세 많은 분이 하는 얘기가 능마주의 할 때 하던 얘기 한다 갔다 했잖아요. 자식들이 놀라는 거죠. 자식들이 그 모습을 모르니까. 그게 뭐냐, 오랜 시간 지났는데 다시 옛날 모습 그대로 자기의 진짜 모습을 못 보고 반쪽을 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진짜 근본 상태,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움직여가는 근본적인 힘, 이것들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중요한 시간표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야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받은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반쪽의 복음이 적용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냐, 찬양에도 있잖아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하잖아요. 곁눈질 하기 싫어요. 그래서 안 되어진다면 안 되어지는 이 시간표가 우리에게는 최고의 기회의 시간표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지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기력에 빠지지도 말고 불신앙 속에 빠질 이유도 없고요. 여러분이 중요한 이유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딱 알면 우리에게 중요한 시작이 되어지죠. 뭐냐? 참된 시작. 가짜 시작하면 안 됩니다. 참된 시작. 생명의 역사를요, 짝퉁을 남기면 안 돼요. 하나를 만들어도 진품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기다리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비해 놓은 나와 같이 이 생명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완전하게 누릴 수 있는 한 사람의 예비된 자를 하나님 지금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 거죠. 뭐 하도록? 참된 시작. 그래가지고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딱 보니까요, 너무나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제 인생에 답이 되는 거 있죠. 뭡니까? 베드로에게 처음 불러가지고 주님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막 온 현장에 다니고 했던 그 베드로는요, 반쪽만 본 베드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반쪽을 알거든요. 나머지 반쪽을. 그러니 아무리 같이 다니고 중요한 제자라고 얘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고백을 해도 예수님이 보시는 베드로의 시간표는 아직 소통될 수 있는 시간표가 아니라, 그래서 베드로는 함께 다녔지만 주님과 함께 소통될 수 있는 시간표가 아니에요. 그러니 이 베드로를 통해 현장에 진짜 생명의 소통에 일어날 시간표는 오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배반의 현장을 허락 안 해도 되는데 배반의 현장을 딱 허락하고 자기 혼자 절망 속에 빠져서 고기 잡으러 갔으면 되는데
다시 또 그 현장에 찾아가시는 거죠. 뭐하라고? 네가 문제 속에서 또 옛날 모습으로 가고 또 네가 가장 옛날에 내가 나를 처음 만날 때 고기 잡으면서 시달리던 그 현장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거죠. 이게 네 모습이라고. 그리고 뭐냐? 맨날 고기 몇 마리 잡으면 기쁘고 고기 못 잡으면 시달리고 이런 문제 속에 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진짜 베드로의 모습을 찾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묻죠.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 물었는데 뭐 세 번에 대한 뭐 신학적인 얘기는 뭐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메시지 받으면서 이 세 번 메시지를 쭉 묵상하니까 원래 베드로의 체질이 뭡니까? 원래 베드로의 체질이 나서잖아요. 뭐든지 빨리 하잖아요. 제자들 중에서도 제일 빨리 고백하고 제일 빨리 나서고 귀도 제일 빨리 잘라뿌고 이 베드로거든요.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이게 베드로 체질이거든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두 번이나 그러잖아요. 아, 내가 사랑한다 안 갑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세 번째 딱 물어보죠. 그러니까 I love you가 아니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고 주님의 입장에서 보잖아요. 아, 나는 이때까지 내 모습 진짜 모르고 주님 사랑합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역사에 주옵소서 했는데 진짜 자기 모습을 보고 나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은 주님께서 나를 정확하게 아시지 않습니까? 뭐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어지니까 자기의 원래 모습, 원래 현장, 옛날 문제에 갔는데 거기에 빠지지 않고요. 거기서 참된 시작을 이뤄내보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않은 자와 있는 자의 차이는 뭐냐? 우리에게도 이 문제가 올 수 있거든요. 우리에게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뭔가 안 되는 문제 속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그때가 우리에게 최고의 시작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는 자는 여기서 끝납니다. 원래 모습 그대로, 원래 살았던 그대로, 옛날에 복음을 들었던 기억이나 있는 것처럼 전혀 상관없었던 삶으로 갑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그 시간표가 참된 시작이 되는 시간표예요. 여러분의 바닥이 정말로 왔는 시간표라면 그 바닥의 시간표가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어져서 하나님이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참된 시작의 시간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된 시작은 뭐냐? 나의 진짜 모습을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이걸 놓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서는 이 자리에 있는 저도요, 하나님께서 왜 이 설교를 허락하셨냐? 이 설교라는 걸 통해서 설교를 잘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제 인생 하나가 바르게 시작되기를 원하시는 최고의 현장이거든요. 전도 현장이에요. 뭐? 하나님이 택한 앞으로 전도자라고 해야 되는 사람이 생명 안에서 바른 시작할 수 있는 이 현장, 이 현장입니다. 생명의 현장.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바른 시작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바른 소통이 된다? 현장의 생명사라는 소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금요전도학교가요, 현장 중에 현장이에요. 예배가 아니고요. 참된 시작. 뭐죠? 진짜 똑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떤 시작입니까? 나를 계속 한계로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는 나의 진짜 문제를 찾을 수 있는 최고의 시작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이 가운데 있는 모습을 사람들을 보더라도요, 여러분이 낙심하지도 말고 조급하지도 말고 정말 그 사람이 어느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인지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고, 혹시나 다시 뭐냐 옛날 현장으로 돌아갔더라도 그 현장에서 참된 시작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최고의 시간표입니다. 영세전 문제, 다시 말해서요, 사단과 귀신 역사, 각종 영적 세력을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우리의 진짜 모습으로 보길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여기에 대한 발견이 없다?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표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발견되어질 때 우리가 완전한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 가운데 오래된 상처로 말미암아 그 부분은 항상 찝찝하고 잘 해결 안 되고 풀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그 문제를 풀고 생각을 똑바로 하고 여러분이 행동을 바르게 해서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평생 가는 문제거든요. 왜냐?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여러분의 눈에 이거를 보는 눈이 없으면 그 문제를 절대 못 보죠. 사단이라는 존재를 보면 왜 이 문제가 시작됐고 왜 이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영원한 한계 속에 하나님의 역사만 나타나지 않도록 이렇게 되는가에 대한 답이 나오거든요. 사람들은 다 이걸 빼고 봅니다. 그래서 새가족 메시지처럼 엘리트가 많죠. 세상에는 엘리트의 한계가 뭐죠? 엘리트는 항상 반쪽밖에 못 봐요. 왜냐? 기질 자체가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기질 자체가 성공했어요. 기질 자체가 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기질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수 없는 기질이에요. 그래서 성공돼 있거든. 그 문제는 그렇게 평생 가면 되는데 성공으로 안 되는 문제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노력으로 안 되는 문제를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안 되는 문제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 엘리트에게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트가 항상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상식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모자란 사람은 어떡합니까? 상식 이하의 생각을 하죠. 엘리트는 항상 상식밖에 생각 못해요. 진짜 복음은 뭡니까? 상식 이상의 생각을 하는 건데 여러분의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 속에 이 존재를 못 본다면 우리는 진짜 문제를 제대로 못 보고 나도 제대로 못 보고 현장도 제대로 못 봐요. 예를 들어서 정신병원에 일하는 복음 가진 자가 현장에서 이 존재를 못 보고 현장에서 일을 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이 현장에 실제로 귀신 역사로 사단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미쳐서 들어오는데 내가 그거를 볼 줄 모른다. 현장과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하나님의 시작은 없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직장 현장도 그렇고. 그 문제가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근본 문제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가 나에게 그대로 와 있다는 사실이 말씀 안에서 내가 정확하게 보여질 때요, 우리의 온전한 모습을 찾는 것입니다. 해답은 뒤에 거고 내가 바르게 보여야죠. 병이 바르게 진단돼야죠. 내 상태가 어떤지 바르게 나와야 그때부터 무슨 답이 필요하며 이 답 아니면 안 되겠다는 올인이 나오거든요. 이 문제가 오래된 문제입니다. 얼마나 오래됐냐? 대대로 우리 가문을 타고 내려온 문제. 그게 우리 현장에 문화화돼서 내가 가는 현장마다 요 영세전 문제, 근본 문제가 내 현장에 딱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 모르고 현장도 가고 가정도 이루고 전도해보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한계 속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참된 시작. 이게 내 인생 개인의 여섯 가지 정확한 문제로 와 있다는 사실이 발견될 때 참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나를 찾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갔다 왔는데 고등학교 현장을 지금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 뭐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들어가는데 학교를 그만두고자 하는 애들이 학교에 와 있어요. 정말 참 진짜 솔직한 말로 가면서도 가기 싫은 현장이 그런 현장이거든요. 애들 한 10명 와 있는데 학교를 그만두려고 작정을 했는 애가 뭐가 무섭겠어요? 맞죠? 선생님들 정말 불쌍하더라고요. 선생님이 막 비는 거 있죠. 야, 제발 좀 휴대폰 좀 한번 넣어주면 안 되겠나? 하면서. 고개 좀 들어주면 안 되겠나? 하면서. 참, 선생님하기도 힘들다 싶더라고요. 제가 그 현장 갔는데, 예전에 딱 가면 뭐, 빨리 몇 명 잡아서 좀 시달리는 애들 만나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요즘은요, 가면 갈 때도 기도하고 만나서도 기도하고 애들 떠들면요 가만히 있습니다. 제가
10명이 지극히 막 떠드는데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한창 떠들다가 나중에 야 열받았는가 또 열받았는가 딱 그래 갑자기 야 이렇게 하면 쫄아가지고요. 이따가 또 교육 시작하면 막 떠들고 이러거든요. 가만히 있어요. 왜 가만히 있냐. 하나님 내가 뭐 여 돈 벌러온 것도 아니고 여기 애들 살리기는 살려야 되는데 내가 살린다고 됩니까? 하나님이 완전하게 역사하셔서 나를 통해 역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내게 역사할 수 없는 모습으로 있다면 하나님 역사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이 현장에서 내가 찾아야 될 건 뭡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딱 기다리는데 말씀들이요 거기서 딱 보여요. 애들 하나하나 떠들고 있는 모습 뭐 이런 것들 다 가요. 이렇게 딱 보이는 응답을 제가 받았거든요. 이게 보통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래 잘 보입니까? 막상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는데 남편분이 술 먹고 막 주먹 들고 달려오면 이야 딱 보입니까? 보입니까? 일단 끌고 보자 이래 되잖아요. 맞죠? 제가 수요일날 저희 그 형하고 포항에 한 병원을 갔거든요. 그 뭐냐면 우리 저희 할아버지가 결핵 그 처방을 받고 약을 드시고 이제 결핵을 낫기 위해서 약을 드셨는데 그 약 중에 하나가 시력을 좀 잃게 하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고지를 안 해줘가지고 시력이 나빠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이놈들이 하면서 이제 전화를 하다가 이제 의사를 찾아간 거죠. 찾아갈 때 이걸 어떻게 갚아야 되냐 하다가 주일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 딱 받고 내가 먼저 질문하고 제가 이제 형한테 얘기했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한번 보자. 그러면서 저는 이제 메시지를 딱 준비해 갔거든요. 어떻게 갔냐. 일단 의사가 지가 잘못했는 거 명백하니까 일단 잘못했다 하면 그래 사람이 그럴 수도 있죠 하면서 앞으로 치료를 잘해 주시고 그 저 우리 할아버지 치료를 잘해 주시면 되고 또 사과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아무리 의사까지 됐지만 인생에 우리도 모르는 문제 앞에 우리는 나약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메시지를 다 준비해 갔거든요. 왜냐 우리 가문에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는지 내가 전도자니까 또 전해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딱 메시지 준비해 갔어요.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이런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래가지고 준비 다 해가 갔는데 문 딱 열고 이제 용서해야지 하면서 띠가 앉았는데요. 이 의사가 만대 왔어요. 아니 우리는 문제 없는데 만대 왔어요 이라는 순간 메시지는 어디 다 가쁘고 없는 거 있죠. 그 잠 앉아 보이소 이래 돼가지고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했는데 새콤 뭐 그 출동해가지고 저쪽 다른 데로 끌려갔거든요. 한참 얘기하고 보이 메시지 안 했는 거 있죠. 잘 안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서 이거 진짜 발견되어지도록 그게 참된 시작입니다. 내 인생과 우리 가문과 내가 가는 현장에 그럴 때 우리에게요 이게 보일 때 세 가족 메시지처럼 우리에게 참된 눈물이 나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봤던 진짜 눈물. 아 디모데가 엘리트구나. 얘가 사역을 잘하겠구나. 얘가 나를 데리고 다니면은 쓸 수 있겠구나. 이게 본 게 아니고 디모데가 진짜 연소하고 어린데도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말씀 안에서 자기를 찾았다는 사실을 보니까 바울도 이 안에서 사람을 보는데요 디모데를 바르게 보는 눈물의 소통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두 사람은 말 안 해도요 정말로 복음의 유일성과 소중성이요 딱 붙잡아지는 거 있죠. 여러분에게 진짜 나의 모습이 발견되어지면 복음이 여러분에게 눈물로 딱 붙잡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죠. 창세기 6장 14절의 방주가 그냥 하나님이 주신 해답이 아니고 방주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내 가문에 나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야 되는 나 한 사람이 얼마나 복음 안에서 소중한가. 이럴 때 희생제물 이 언약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예비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주신 답이요.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
그분이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이요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나를 못 찾았을 때는 이 복음이요 내 문제 해결, 내 성취를 위하여, 내 동기를 위하여인데, 진짜 내 모습이 발견되어지고 온전한 나를 볼 수 있는 완벽한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되냐? 진짜 이 해답이 내 인생에 완벽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해답이라는 사실이 붙잡아지겠죠. 뭐냐? 더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없는,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완벽한 시작을 이미 하셨구나. 정말로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시는 중요한 인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지금도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나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겠죠. 다른 거 이전에 하나님 나는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전에 하나님이 복음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시겠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따라다닌다고 소통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의 진짜 문제를 알고 진짜 자기 모습을 알 때 왜 그리스도께서 계속 복음을 말씀하셨는가 알 때 떨어져 있어도 주님과 소통하죠. 참된 소통. 그래서 바울은 함께 안 있었는데도 이 안에서요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답을 찾아버렸잖아요. 그럴 때 참된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요 홀로서라도 바른 시작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현장에 지속적으로 시작되는 최고의 은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진짜 응답은 뭐냐? 하나님과 소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라는 걸 두고 예배라는 걸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는 그 시간이요 제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것을 찾을 수 있는 좋은 소통의 시간이었거든요. 나는 왜 안 됩니까? 하나님 안 되는 나를 왜 세웁니까? 이래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른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생명의 소통. 이럴 때 뭐가 되냐? 여러분의 오늘이 보입니다. 참된 응답은 오늘이구나. 뭐죠?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문제, 오늘 우리 주변에 처해 있는 상황들,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만남들이 참된 응답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과 바른 소통이 안 될 때는 다 놓치거든요.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교역자들을 다 불렀어요. 교역자를 다 불러가지고 이제 앞으로 대구 외곽 지역에 캠프를 이제부터 너희들 해라. 교회 세울 정도로 캠프를 해라. 그래 얘기를 하시고 사실 현장은 안 갔거든요. 현장은 안 가고 지금 계속 안 가고 있는데 포인트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전도의 포인트가 뭔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질문했거든요. 야, 오늘 교회에, 이번 주에 교회에 한 청년이 교회에 왔다. 니 그 애가 왜 왔다고 생각하냐? 저한테 물었거든요. 그 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찾아왔겠죠. 그래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게 맞고요. 목사님께서 너희들이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이리저리 전도하려고 온 데 다 돌아다녀 봐도 너희들은 안 되는 거야. 답을 주셨어요. 뭐냐? 전도에 포인트가 있다. 그럼 뭐냐? 실제로 오늘 속에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과 상황과 만남 속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있는데 그거는 다 놓치고 뭔가 바깥에 하러 나가려면 그게 너희들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아니야. 그러면서 설명했어요. 목사님 부교역자 시절에 현장에 캠프하러 갔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들어가자마자 이유도 없는데 욕하고 짜증내고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하고 욕을 20분 30분씩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머지 사람들은 옆구리 찌르면서 전도사님 오늘 여기는 전도할 시간표가 아닌가 봅니다. 다른 데 가시지요. 할 때 목사님이 뭐라 하셨냐. 야, 왜 하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욕하는 거를 내한테 안 듣게 할 수도 있고 내 지나가고 나서 할 수도 있고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는데 왜 하필 우리가 캠프하러 온 이 시간에 나로 하여금 이걸 듣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저기에 대한 답을 주라는 거 아니냐? 이게요, 자주 들어서 아는데 우리가 실제로 그게 안 되거든요. 맞죠? 아, 와 소리 지릅니까? 이래 되거든요. 하다 참 웃기네요. 이러고 다른 집에 가거든요. 아이고 더럽다 하면서. 그러고 옆집에 가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러거든요. 하나님은 요 현장에 다 예비해 놨는데 그걸 딱 보고 나니까 제가 제일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포인트를 못 봐요. 낚시도 포인트가 있는데 참된 응답을 다 놓치는 거죠. 그래서 뭐냐? 지금 여러분 주변에 만남,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만남,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갔을 때 만남, 여러분이 가장 왜 이 상황은 안 바뀌고 여기에 있는 사람과 이 상황은 도저히 안 바뀌어서 몇 년 지나도 계속 똑같은 문제로 이 문제는 도저히 안 없어진다 하는 그 상황이 포인트예요. 참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포인트, 전도의 포인트. 아, 이 문제는 참 해답이 없다라고 하는 그 문제가 하나님이 중요하게 전도가 시작될 수 있는 포인트라니까요. 비행기가요, 구름 속에 다닐 때는 모든 게 문제가 됩니다. 구름을 넘어서 올라가 버리면요, 평안해요. 구름이 아무리 어두워도 그거는 밑에서 보이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이 처한 환경에 이거를 볼 수 있는 게 참된 응답이에요. 우리 주변에 와 있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바른 소통을 못 누리는 사람들은 유월절마다 찾아오는 멤버들이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뭐냐? 제대로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전도의 문으로 예비해놓은 15개 나라가 다 보이는데 그걸 파고들고 로마 보호막까지 가버렸어요. 전도의 포인트. 그래서 뭐냐? 진짜 교회가 중요하고 교회화 되어지는 참된 제자의 응답을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시고 준비하고 계시구나. 이게요, 예배 안에서 우리에게 발견이 돼야 돼요. 세 번째, 이럴 때 하나님이 그럼 왜 나에게 빨리 시작 안 하셨습니까? 그거는 뭐냐? 짝퉁 말고 참된 증인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지금 안 되는 여러분 모습을 빨리 찾는 게 은혜입니다. 안 된다고 절망하시지 말고 말씀 안에서 나를 바르게 보면 바닥으로 가면 갈수록 귀해요. 내게 가진 게 많을수록 내 것 때문에 된 건지 복음 때문에 된 건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내 거 없어지는 바닥으로 갈수록 되면 하나님의 은혜고 안 되면 내 때문에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답이 딱 나옵니다. 참된 증인. 그래서 우리 교회가 되고 안 되고 극명하잖아요. 중요합니다. 이게 좋은 현장이에요. 1대 0으로 지나 5대 0으로 지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나를 빨리 발견하면 승리하는 축복이 옵니다. 그래서 참된 증인, 여러분 현장에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확신 가운데 진짜 제자를 맡길 수밖에 없는 중요한 시작이 되는 참된 증인. 어떤 것입니까? 정말로 현장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처럼 생명처럼 하나님이 나와 같이 예비된 자가 반드시 내 현장에 있다. 여러분 오늘 현장에 돌아가시면서 가정에 돌아가시면서 나와 같은 사람 한 사람만 더 있다면 이 현장이 정말 하나님 역사하실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지금 중요한 사람이겠죠. 근데 내 같은 놈 한 놈만 더 있으면 여기는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렵겠구나 이래 생각되면 여러분 이미 실패한 사람이겠죠. 우리가 뭐 대단한 응답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참된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나와 같이 예비된 자가 현장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 통해서 하나님은 참된 증거를 계속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두 번째로, 그때요, 우리의 못 봤던 부분들과
모르고 있던 부분들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베드로처럼요. 정말로 자기가 못 봤던 부분들을 보는 기회 속에 참된 치유. 그래서 뭡니까? 정말 나서기를 좋아했고 정말 급했고 뭔가 자기가 탁 하고자 했던 베드로가 진짜 참된 확신 속에 참된 증인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치유가 되어지잖아요. 어떤 치유로? 예루살렘 교회 전체를 인도할 수 있는 참된 지도자로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옛 체질은 예루살렘 교회를 담고 전도운동할 수 있는 체질이 아니었다고 생각되거든요. 하다가 열받으면 성도 귀 잘라보는데요. 뭐. 맞죠? 까불면 귀 잘라보여요. 답답하면요. 다 때려치아보여요. 이런 그릇으로는 하나님이 중요한 앞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전도운동에 쓰임받을 수 없으니까 치유시키는 거 있죠. 바울을 하나님이 불러서 자기가 지금까지 못 봤던 자기 반쪽과 진짜 모습을 보게 하셔서 어떤 사람으로요? 진짜 엘리트인데 오네시모 같은 사람도 품어가지고 전도제자로 세서 전도운동할 수 있는 로마 복음화 할 수 있는 진짜 전도자로 세워버리는 거죠. 이게 어디서 나오냐? 치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뭐하러요? 참된 증인으로 전도운동할 수 있는 참된 지도자로 세울 수 있는 그릇으로 진짜 다락방 전도운동을 현장에서 제대로 펼칠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의 지금 무기력과 안 되어지는 모습들을 그냥 보지 마시고 최고의 도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주일 말씀을 딱 잡고 새가족을 가건 어디를 가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요 신기하게 주일 강단 말씀하고 새가족 메시지하고 다른 것 같은데 제게는요 많은 은혜로 계속 다가오는 거 있죠. 가는 현장마다. 그러니까 유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메시지를 잘하고 안 잘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 성도님들이 이 메시지를 안 들으면 안 되는 상태가 되는 목사님은 축복의 목사님이다 하잖아요. 굳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설교라면 굉장히 비참한 설교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시건 간에 여러분은 주일 강단 말씀을 안 들어도 뭐 별 이렇게 상관없는 인생이십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실제로 우리 인생에 많은 힘들이 없겠죠. 생명의 양식인데 여러분이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진짜 내 시간표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게 보일 때 내 시간표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완벽하게 내 시간표에 전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여러분 개인에게 되어지시고 참된 시작, 참된 응답, 참된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텐데요.